급하게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이 필요한데 마이너스. 통장 거절, 비상금 대출 거절 되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블로그 포스팅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. 저신용자 무직자가 이제도 쉽게 승인이 가능한 소액 대출 상품 3가지를 빠르게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상품 휴대폰 소액 결제 비상금 대출입니다. 심사 기준이 매우 낮아서 저신용자, 연체자, 구직자도 신청 후 승인이 가능한 상품인데요. 첫 번째 상품은 일광페이 소액 대출 상품입니다. 본인 명의 휴대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승인이 가능하고 이자 수수료도 일금융권보다 저렴했어.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 상품 중 가장 먼저 신청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진행 과정도 5분 내로 가능하고 온라인 은행인 만큼 24시간 신청 후 승인까지 된다고 합니다. 신용점수 토대로 한도를 보는 게 아닌 휴대폰 요금 성실 납부 내역을 보고 부여된 한도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력도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어서 신용관리를 하는 직장인분들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상품은 신용카드 비상금 대출입니다. 현재 재직이 소득 여부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쉽게 가능합니다. 최대 500만 원까지 써볼 수 있는데 이건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. 여기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소득이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됐어. 500만 원 한도 모두 받아볼 수 있겠죠. 신청 조건은 나이스 기준 350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. 세 번째 상품은 소액결제로 결제를 하는 것인데요. 고객님께서 직접 스타벅스 카드를 구매하셨어. 일광페이에 매입을 하시게 되면 높은 지급률을 받아보십니다. 다만 다날 모빌리언스 정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회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. 네 번째 상품은 콘텐츠 이용료 상품인데요. 소액결제 단할 정책 모빌리언스 정책이셔서 결제가 되지 않으신 고객님들께 일광페이에서 우회로 소액결제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미납인 경우엔 소액결제가 진행이 어렵습니다. 그런 경우 콘텐츠 이용료라고 소액결제 한도와는 별개로 100만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결제 상품권 매입과는 다르게 지급률이 낮은 편이지만 정말 급하신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늘 알려드린 무직자도 승인이 쉬운 소액대출 상품 3가지 잘 확인해보시고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라고 고정 댓글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